통조림. 따는 게 없죠. 따는 게 없을 때 간단하게 요런 칼 하나로 딸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립니다. 요런 칼이 잘 드는 게 아니야. 엄청 잘 안 드는데 잘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끝으로 해서 이 통조림을 그냥 까는데 목적인 거지. 그래서 날카로운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. 그냥 찔러서 찢어버리는 거지 통을. 깔끔하게 잘 따졌지. 이런 방법 자체가 좀 위험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되겠지. 그러니까 칼을 좀 다루는데 자신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. 여자들은 좀 위험하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하나 더. 이제 다른 통조림이라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보자면, 이 방법을 다시 말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방법 자체를 하면 안 되겠지. 그리고 이게 칼이 잘 드는 칼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. 칼이 있고 다른 캔 따는 도구가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. 면은 깔끔하게 나오고 오히려 이 캔 따는 도구보다 빨리 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굳이 다른 도구가 있으면 칼을 쓰면 안 되겠지.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잘 안 쓰는 칼인데 그냥 캔 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. 그래서 날이 좋지는 않아.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도 철제기 때문에 날의 손상이 굉장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버리는 칼 하나 있으면 사용하면 좋다. 이거 아마도 다이소 칼일 거야. 다이소 한 2,000원짜리 칼, 2,000원에 3개 들은 칼? 뭐 그런 건데 그냥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도전해보면 괜찮겠지?